화면에 표시되는 점을 추적해 움직이는 눈동자. 그림을 설명하는 목소리. 홈즈의 신발이 개울가로 떠내려간다. 키보드를 작동시키는 사용자의 행위. 개인에게 생성되는 바이오마커를 기록하고 분석해 경도 인지 장애를 조기 선별하는 앱 알츠가드입니다. 핸드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초기 치매 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정확도는 94%에 달합니다. 경도 인지 장애를 진단받은 경우 메신저 톡을 활용해 인공지능 로봇에게 손쉽게 인지 개선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해당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치료 순응도는 약 70%로, 이는 일반적인 치료제의 순응도가 10% 미만인 것과 비교했을 때 현격히 높은 수준입니다. 관련 치료 기술로 지난해 글로벌 제약회사 에자이와 판매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환자 본인의 스마트폰만 이용해서 다른 어떤 다른 장치나 또는 다른 검사 필요 없이 환자 자신의 스마트폰만 이용해서 현재 병의 심각도라든지 또는 이 서브 타입 병의 종류를 진단하고 측정하고 예후를 관찰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전문 기업 하이는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의 범불안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앵자이렉스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때 눈 주변의 혈류 변화량을 감지해 측정하는 심박 변이도가 바이오마커로 활용됩니다. 앵자이렉스는 범불안 장애 디지털 치료제 중 국내 최초로 식약처 확증적 임상시험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앵자이렉스의 진단 서비스 마음검진을 한국의학연구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생활건강 등 기업에서도 마음검진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내 스트레스 역시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마땅한 관리 지표가 없던 상황에서 엔자이렉스의 진단 서비스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망 상해 사고를 갖다가 빈도수로 분석을 해보면 그중에 80%가 자살자해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살자해를 잡아야지 이 전체 사망 상해의 빈도수를 갖다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해칭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죠. 해당 기업은 ADHD, 뇌졸중 환자의 언어장애 등 7가지 인지 능력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제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치료제 기업 최초로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을 획득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는 세계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서 거침없는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양가희입니다.